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진입할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섹터 준비하셨어요? 네, 섹터는 의류주입니다. 네, 사실 오늘 좀 어려웠죠? 네, 시장이 네, 새벽 아마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미국 증시가 또 폭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의류주를 선택한 이유는 금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유통 쪽에서 백화점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F&B 음식 쪽이라든지 특히나 의류 쪽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의류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의식주 안에 들어가니까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일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접근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겠고요. 그리고 의류주들이 또 수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에 따라서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실상 우리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주말에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 가보시면은 코로나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월등히 사람이 많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사람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눌려있던 이제 수요가 나타나는 기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까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당 섹터에 대한 실적적인 흐름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섹터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든든하게 버텨주기도 하고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반기가 이제 이런 의류라든지 쇼핑의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연말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수기 진입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이런 보복 소비에 대한 이런 심리가 뭐 영화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조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의류주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의류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도 이런 악재들을 걷어내고 보면은 리오프닝이라는 또 모멘텀 살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주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저희 그 종목 한번 선별해 볼게요.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? 좀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. 좀 급등이 자주 나오는 종목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. 네. 뭐 이제 공구 음원이라는 종목인데 아마 이제 좀 HTS에서 자주 보이시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제 2002년에 설립이 된 1세대 의료 쇼핑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공구가 이제 사이즈가 공부터 9까지 해서 프리 사이즈까지 좀 다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사이즈 자체가 조금 평범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보통 사이즈에서 조금 옷이 잘 맞지 않는 분들 같은 이쪽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구 우먼이라는 이런 브랜드로 이제 다양하게 뭐 자파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 활동을 좀 영위를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봉쇄를 6월 1일 기점으로 좀 해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일단 진동닷컴에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진동닷컴의 단기적인 부분에 따른 실적의 호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의류주 쪽에서도 이런 온라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전망성이 갈리는데 매출 비중의 약 97% 정도가 온라인몰과 자사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점포라든지 이런 부담감들이 상당히 적고 PT샵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지금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33%, 21년에는 40%대로 굉장히 좀 곱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무엇보다 최근에 좀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이유가 무상증자에 대한 지금 이벤트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여러 부분에서 좀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노토스라든지 무상증자가 나오기만 하면 이제 최근에 주가의 급등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D2C라고 해서 고객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이
그 거래를 하는 이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의류 섹터들이 이제 D2C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확대하고 있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화에도 굉장히 좀 유연하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과 이격이 조금 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는 네. 합니다만 오늘 분명 시장이 또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보유한 곳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은 목표가는 67,000원으로 오늘 꼬리가 전거래를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10% 정도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이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좀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5일선 이탈 라인입니다. 아무래도 급등주이기도 하고 일단은 이 종목군에서 조정이 나타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5일선이 깨지게 됐을 때 현재 시점에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공구음원이었고요. 목표가 67,000원, 손절가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